안녕하세요 나무들 김나무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메이카 통다리구이 좋아하시나요? 난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요. 너무 맛있어. 비싼 것만 빼면 참 좋아했어요. 가격 야금야금 올려가지고 19,500원에 배달비 2,000원까지도 하면은 21,500원 더 이상 치킨 가격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자메이카 통다리구이 저렴이 버전이 있다고 하면은 믿을 수 있나요? 갑자기 무슨 뜬금없이 내가 무슨 BBQ를 저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비교 대상도 BBQ입니다. BBQ? 통다리 그릴 바베큐. 이제서야 됐네요. 이게 BBQ에서도 자메이카 통다리구이가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요렇게 출시를 했다 이거지.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리뷰해 볼 거예요. 자, BBQ 통다리 그릴 바베큐. 이거는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고요. 하나 가격은 3천 얼마? 3,100원? 그런데 인터넷 특성 아시잖아요. 이게 또 많이 사면은 가격이 다운되는 거. 그래서 저는 15개를 구매해가지고 하나 2,000원대. 2,000원 정도. 근데 이 통기 한 1년이라서 15개 사도 충분히 먹어요. 2021년 10월 25일까지. 찐 자메이카 통다리 구이랑 냉동 저렴이 버전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이게 조리 방법을 보면은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에 담아서 3-4분 정도 익혀서 먹으래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적혀 있을까요? 요즘에는 뭐 에어프라이어도 워낙에 잘 나오고, 아니면 오븐에 구워 먹으라던가 프라이팬에 구워 먹으라던가 보통 그런데, 이거는 딱 전자레인지만 쓰여 있어가지고 셋다 한번 해볼까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조리하러 가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냥 전자레인지에 한번 돌려볼게요. 전자레인지에 3분에서 4분이니까 그냥 4분. 그리고 에어프라이어. 근데 이게 에어프라이어나 오븐 조리 안내법은 안 나와 있어가지고 중간중간 한번 보면서 조리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에어프라이어에 들어가는 애들이 180도에서 한 10분, 12분 이 정도 되지 않나요? 180도에서 12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븐은 오븐용 내열 용기 여기에 담아가지고 190도에서 15분 해볼게요. 네! 다 조리해왔습니다. 어떤가요? 얘가 전자레인지, 얘가 에어프라이어, 그리고 얘가 오븐이거든요. 조리 방법에 따라서 색깔이 살짝 다르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조금 멀겋다라는 느낌이 있네요. 그쵸? 기존의 자메이카 통다리구이가 약간 소스에 버무려진 느낌이라면은 얘는 소스가 아니라 시즈닝에 묻혀서 구운 느낌? 근데 냄새는 똑같아요. 중요한 건 맛이겠죠? 근데 지금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21,500원이고요 이거를 4개 했으면 8,000원. 거의 똑같은데요? 지금 여기 파슬리 가루 뿌려져 있는 거랑 얘를 조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겉에 약간 거무스름하게 조금 탄 부분 제외하면은 비슷해요. 그리고 뒤를 보면은 더 비슷하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원조부터. 말할 거 없어요.
먼저 먹어봤고요. 지금 이거 먹으면 바로 맛 비교가 가능하겠죠? 요거는 전자레인지 돌린 거. 이거 먹고 먹었는데도 맛있어요. 근데 냉동닭이라서 요거에 비해서 살짝 뻣뻣하기는 해요. 그리고 향신료 맛이 조금 더 느껴지기는 한데 맛있는데? 자, 그러면 조리 방법에 따라 맛이 또 어떻게 다른지. 에어프라이어 180도 12분. 5분, 190도, 15분. 전자레인지 해서 드세요. 안 적힌 이유가 있었네요. 조금 질겨지고 수분이 날아가서 그런지 짜! 앞으로 안 사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맛이 물론 얘가 더 낫기는 한데요. 가격 차이가 두 배 나면은 글쎄요. 맛 차이는 조금 더 나은 수준이라서 제 입맛에는 이제 BBQ가 해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안 남았어. 자메이카 소스 출시해야 돼요. 관계자님들 보고 계신가요? 소스 출시하세요. 이거 지금 옆 동네 국내는 막 갈비천향 소스, 뭐 볼케이노 소스 이런 거 다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자메이카 소스 내면은 돈 쓸어 담아. 일단 내가 엄청 살 거거든요. 어쨌든 강추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치킨은 모르겠는데 자메이카는 특히 밥이랑 같이 먹기 때문에 먹어봤자 두 개가 최대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전자레인지 돌려 먹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4개 시켰다가 두 개만 먹고 나머지 두 개 난중에 돌려 먹을 바에야 그냥 처음부터 냉동으로 사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려 먹는 게 낫지. 또 제가 쓸개가 지금 없어가지고 먹는 양이 더 줄었어요. 담낭 제거 수술하면 배가 빨리 찬다? 나 같은 사람한테는 엄청 좋은 거죠. 캡숑 추천이다! 이 말이야!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